이병호 골프학교 유튜브 채널은 자막 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 시청 시 화살표 방향의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하면 자막 종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이용해서 영상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청 시에는 상단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셋째 칸의 자막란이 나오고요. 바로 이어서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자막 기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병호 골프학교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기다리고요. 멤버십 프로그램은 실전 레슨을 똑같이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이병옥입니다. 오늘 포켓 판도라 시간입니다. 어허이, 우리 골프 좀 잘 쳐봅시다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정말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페어웨이 적중률, 그린 적중률을 높이기 위한 흉골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스윙으로 페어웨이 중앙을 노리고 이 스윙으로 그린 중앙을 노려서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핀에 상관없이 그린에만 올려서 차라리 퍼팅으로 쓰리 퍼팅을 하자. 그러한 의도에서 여러분께 드린 스윙이었습니다. 그런데 골프는 사람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내가 아무리 흉골 스윙을 해도 그린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핀을 중심으로 해서 공략을 하게 되면 핀이 오른쪽에 있는데 다행히 감겨서 그린에 떨어진다면 좋지만 우측으로 밀리게 되면 핀하고 그린 그리고 공 사이의 공간은 굉장히 좁게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부담감이 오고 여러분들은 뒷땅을 치거나 탑핑을 치거나 잘 친다고 해도 넘어가거나 계속 위기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그린이 딱 전체적으로 이 땅콩 모양인데 핀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우측으로 쳐서 그린에 올리려고 했는데 핀이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여기 지금 바위 때문에 시연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요 위치에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린까지 한 3m, 핀까지 한 2m. 여기서 어프로치를 컨트롤을 갖다가 어느 정도로 해 줘야 되냐면 거의 5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로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하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뒷땅을 치면 여러분들은 세 번째 샷도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뒷땅 날까봐 세게 쳐서 빡 쳐서 쭉 그린을 넘어가게 되면 네 번째 샷에서 못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을 가운데를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전 시간에 여러분들께 흉골 스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린을 지킬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프로치를 해야 합니다. 어프로치를 할 때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흉골 스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몸의 움직임이 없이 5m짜리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죠. 아, 이 정도면 되겠군. 그래서 이러다가 첫 번째 그리고 또 타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미스샷을 하게 되면 그 홀은 소위 망하는 홀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강철 멘탈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건 바로 흉골 스윙입니다. 흉골 스윙은 이 짧은 것들을 할 때는 그립을 단단하게 쥐어야 됩니다. 단단하게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몸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m, 5m를 쉽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흉골 스윙은 몸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30m도 이런 식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흉골 스윙은 엄밀히 말하면 바디턴 스윙입니다. 몸이 기준이 됩니다. 손의 그립이 느슨하면 뒤집어지고 덮어지고 정확히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맞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흉골 스윙을 할 때는 그립을 단단하게 쥐어야 합니다. 퍼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흉골 스윙으로 정말
볼 것도 없이 나는 10이면 10, 난 요 정도만 하면 10m. 또 여기서 이 정도만 들면 20m. 또 여기에서 흉골 스윙입니다. 공을 치는 게 아니라 가슴만 그쪽으로 이렇게 치면 30m 칠 수 있는 이러한 기준의 샷을 무조건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린 적중률을 노렸는데 그린에 대한 직접적인 공략을 했는데 놓쳤다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노리고 있는 나머지가 얼만큼인지 캐리하고 런을 포함을 해서 보낼 수 있는 10, 20, 30m까지만 연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그린을 놓쳤을 때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건 그린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만 놓쳤을 때 실수를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컨샷을 그린을 놓치면 세 번째 샷을 붙여서 팔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때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탑핑이 나서 그린을 쉥 하고 지나가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흉골 스윙은 일단 그립이 단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긴장감이 있어도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들어서 가슴만 돌려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되게 공을 보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흉골 스윙은 유니버설한 스윙입니다. 컨벤셔널 스윙도 되고 옥 스윙도 되고 스택 앤 틸트도 되고 쥐지 스윙도 되고 어떠한 스윙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상체 회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흉골이 도는 겁니다. 골반이 도는 게 아니라 흉골이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반이 돌아도 그러한 결과는 만들 수는 있지만 골반이 돌면 반드시 흉골도 비율에 맞게끔 돈다.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반드시가 붙었죠? 그럼 이 말은 틀린 겁니다. 하지만 흉골이 돌면 늘 일정하게 몸의 회전을 가져갈 수 있다. 즉 골반도 함께 가져갈 수 있다는 정답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의 회전을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흉골 스윙을 먼저 익혀야 합니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한 적중률을 노렸는데 놓쳤을 경우에 안정되게 플레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흉골 스윙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스윙 형태든 다 괜찮습니다. 컨트롤 스윙, 즉 어프로치, 벙커샷, 벙커샷도 풀스윙일 때는 부드러운 그립도 괜찮지만 컨트롤일 때는 단단한 그립, 또 퍼팅도 단단한 그립으로 흉골 스윙을 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여러분은 얻게 되실 겁니다.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발 골프 좀 잘 쳐봅시다. 캠페인 속에 가장 중요한 그린, 즉 타겟을 위한 그 스윙법, 흉골 스윙을 드렸고 그 흉골 스윙을 이용한 어프로치법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는 흉골 스윙을 이용한 페어웨이 공략, 그린 공략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캠페인의 마지막 시간, 흉골 스윙 퍼팅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퍼팅은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이번 기회에 골프 한번 신명나게 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봅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